사냥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끝나야 다른 걸 할 텐데. 유니온 컨텐츠는 언제 끝나는 것인가. 10렙부터 들개들의 사운터 1에서 30부터 35렙까지 깊은 수령에서 사냥을 해주시는데요. 확실히 미아일 링크가 있는 게 좀 더 난 것 같아요. 자꾸 밀려나가죠. 40위는 제일 군영에서 사냥을 해주십니다. 뭐 굉장히 잘 잡는다는 느낌은 확실히 없죠. 범위가 범위인지라. 갱도를 66까지만 한 뒤에 유령단의 텐트에서 사냥을 해줬습니다. 텔포 원킬이 나가지고 왔다 갔다만 해줬습니다. 사냥이 뭐 어려운 건 없죠. 얼음 속성을 가지고 있는 썬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가자마자 움켈놓더라고. 90부터는 검은 켄타로스 영을 가는데 버닝이 처음 가는데 9단계인가 그렇더라고. 실질적으로 10단계란 얘기죠. 근데 확실히 좀 잘 못 잡아 좀 애매하더라고. 아 이게 사냥이 처음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잘 못 잡아. 나중에 선택한 방법이 3차 스킬이 원킬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좀 깔끔하게 잡긴 좀 시간이 살짝 부족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잡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158렙부터 커닝타워 H01에서 해줬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2킬 나더라고요. 2킬 나도 그래도 잡을만 하더라고요. 180에서 버려진 발굴적 1을 해봤는데요. 버닝이 없어가지고 버려진 발굴지역 4에서 했습니다. 아 텔포가 워낙 길어가지고 그냥 올라가지더라고요. 경험치는 뭐 나쁘지 않다 할만하더라고요. 199, 50%까지 해놓고 외눈이 캐스트를 하면서 마지막 엔드를 하는 모습입니다. 유니온은 현재 마스터 1등급까지 올라왔습니다. 템 세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술사 올텐 1%짜리 4개와 강인한 그린 레더벨트, 140제 여제무기, 정팬, 무스펠은 올텐 4에 윗잠 15%, 에디 마력 10에 17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묘 견장, 996 하프 이어리, 여행자의 윙글래스, 피노키오 꼬대고요, 월묘 꼬리, 핑크빈 모자가 쪼렙대, 포도알 귀걸이, 핑크빈 슈트, 가죽 샌드, 마시보 노가다 목장갑, 요렇게가 템이 될 것 같고요. 썬콜의 단점, 스탠스 없음. 공속이 두 단계인가 부족하죠. 아 왜 또 적을 게 없냐. 준수하다. 이렇게 갑시다. 딱히 그렇게 적을 게 없는 것 같은데. 경험치 도핑은 유니온 7.5에 혈맹의 반드 10%, 에픽 시력 150%, 몸파 물약 10%, 심 50%, 추가 경험치 50%, 경축비 10%, 메르세데스 15%, 정팬 30%, 네오포스 10%에서 242.5%입니다. 자 요렇게 세 번째 썬콜을 육성해보았고요. 32일차 6980. 사냥터부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부터 17까지 들개들의 싸움터 1에서 사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7부터 30까지 들개들의 싸움터 2에서 합니다. 2차 스킬이 뭔가 나쁘지 않은데 좀 애매한 느낌이랄까요. 4명밖에 안 맞더라고 스킬이. 35렙이 되면 와일드보어의 땅에서 해주십니다. 46부터 51까지 조용한 습지에서 사냥을 해줬습니다. 아, 4마리밖에 못 때리는 것도 있고요. 스킬이 잘 안 맞더라고. 아무도 안 맞습니다. 제대로 때려야 돼요. 요거 때문에 살짝 조금 빡셌어요, 여기서. 61렙부터 갱도 1, 2, 3, 4로 레벨업하면서 넘어가는 형식으로 사냥을 했고, 66렙부터 유령단의 텐트에서 텔포 사냥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플의 서쪽 숲을 83에서 87까지. 경험치가 지역, 역시 스타포서 지역이라 그런지 경험치가 잘 오르긴 오르더라고. 90렙을 찍고 검은 켄타로스의 영역을 갑니다. 여기를 가는 이유는 이제 버닝이 10단계여서 가는 겁니다. 102레벨 되면 타나토스를 가죠.
135부터 커닝 타워를 가졌고요. 가운데서 원젠컷이 되더라고. 어, 요거는 사냥 좋더라. 원젠컷 하고 시간도 남아 심지어. 맞아. 그 다음에 지구방위 본부를 갔는데 세 방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사냥터는 H01. 세 방도 좀 잡을 만하더라. 두 방이 그래도 좀 깔끔한 원젠컷이 좀 되는 느낌이고. 180을 찍고 나서 아 이게 원킬이 살짝 부족해가 좀 아쉬웠고. 깔끔한 사냥법을 보여드리자면은 자 한 바퀴 도는 형식이고 여기서 요걸 써주고 빅뱅을 써주고 빅뱅 써주고 밀어주고 어 요런 식으로 마지막은 이제 정석이죠. 외논이로 마무리를 하고 5시간 41분 정도 걸렸고 유니온은 현재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6천을 못 열었어요. 지금 7,100인데 아직 코인이 없어가지고 아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비숍 장단점 심 하이퍼로 20%도 추가 가능해요. 단점 스탠스 없음 2번 공속 플러스 2단계 부족 유니온 인트 이거 말고 무난무난 했었던 것 같은데 딱히 그렇게 요 정도인 것 같아. 어 딱히 그렇게 티 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 비숍 2차 스킬 빼고는 무난했던 것 같은데 비숍을 어디다가 두면 좋을까. 그래도 섀도우 앞에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렇게 갈까요. 느낌이 한 이쯤 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한 요쯤은 주고 싶다. 키네시스 앞으로 요렇게 가자. 다음 아 아직도 많이 남았어. 총 직업은 44개인데요 현재 31번째까지 도달했고요. 5시간 41분이 걸렸고 2배 쿠폰을 30분 기준으로 5장을 샀습니다. 아니 캐슈 좋았는데 캐슈 생각보다 하루 종일 걸렸네. 이때랑 그때랑 좀 많이 달랐네. 오늘이 33일차인가요? 32일차구나. 여기에다가 적어야 되는구나. 200 7180? 아니 뭐야 이것도 잘못 적었잖아. 7180 아 유니온 8000원 이제 좀만 더 하면 끝날 것 같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 고맙습니다.